여러분이 기다리던 친구가 돌아왔다. 정말 이 장면이 그냥 압도적이죠. 어떤 사연에선가 다시 학교로 돌아온 영희는 친구들에게 말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수화로 인사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영희는 친구 한솔과 화장품 가게에 있었죠. 그리고 뒤이어 들어오는 같은 교복의 또 다른 단발머리 소녀 경민. 영희와 한솔은 경민이 물건을 훔친 것 같다고 잃은 뒤 가게를 나가는데요. 잠깐 보자. 아, 왜 이러세요? 하지만 정작 물건을 훔친 것은 바로 그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언가 따지러 온 경민. 그리고 다음날 영희는 담임선생으로부터 바로 그 소녀 경민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한번 내가 뭐 혼내고 뭐 야단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담임선생님은 서현우 배우도 아저씨도 와서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아 그래요? 경민이 실종됐다. 한편 한강 어딘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경민의 수색 작업. 죽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실종되었던 가장 유력한 위치에서부터 수색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아, 저 엄마. 서영아. 지금 가방이 발견된 지점에 이 유속에 따른 따님 그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저 옆에 경찰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딴짓하고 있죠. 한편 실종 학생 경민이 다니는 학교는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혹시 그 애가 우울증이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실종 학생에게 반드시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선생들의 대화 사이에서 내가 굉장히 어두운 구석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학생들 사이에서 여러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죠. 좋아하는 것 같던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들의 인터뷰가 진행되고 뭐 잠시 건강 문제로 자리를 비운 영희가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 영희의 기억이 경민이의 실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이유는 실종 직전 경민과 입을 맞췄던 영희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자 목격자이기 때문이죠. 작년까지는 좀 친했다가 그 이후부터는 별로 잘 지내진 않았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같이 놀게 됐을까? 여기서 밀어붙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구석에 몰릴 때 관객들 다 같이 그 압박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경민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는 영희의 말이 의심을 부르는 가운데 친구 한솔이 등장해 영희의 진술을 뒤집습니다. 근데 네가 진짜면 죽어보라고. 죽을 수 있냐고 그랬잖아. 너 사람 죽는 거 실제로 보고 싶다며. 그거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지. 영희야. 지금 한솔이도 경민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야. 솔직히 저랑 잘 놀지도 않다가 어제 저보고 너무 좋다 그러길래 그럼 증명할 수 있냐고 목숨도 걸 수 있겠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영희가 그 당시에 대화를 털어놓자 경민의 엄마는 흥분하고 맙니다. 아니 어머니도 연기를 너무 잘하셨어. 깜짝 놀랐어. 섬뜩하더라고. 그리고 마치 그녀의 죄를 확정 지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김영사. 그런데 네가 경민이한테 자살을 생각할 만한 얘기를 꺼냈네.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네 위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말이 어떻게 전해졌을지도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지금 제가 경민이 죽인 것처럼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가 한솔이는 배제하고 둘이만 좀 있고 싶었던 거잖아. 한솔이는 삐져 있었어요. 우리는 장난친 거고요. 그게 아니지.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게 아니지. 니들 뽀뽀했잖아.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CCTV 던져놓고 걸려들게 바라는 경민이가 너한테 마음이 가고 어른들의 의도처럼 보여서 경민이 쪽으로 마음이 간 거잖아. 실랑이 끝에 경민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이야기하는 영희. 죽는 거 무섭지 않아. 언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 경민이가 그랬어요. 한편 교실 분위기는 이미 영희가 용의자나 마찬가지인 셈. 아, 뭐하냐고. 아 담임이 교실 어딘가에 아 뭐하냐고. 경민 유서 있을 거라고 찾아보라고 했어. 있지도 않은 경민의 유서를 찾는 학우들을 뒤로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경민의 어머니는 영희를 미행하고 있는데요. 너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야? 영희는 경민이 죽지 않고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걔 지금 저 엿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한편 영희의 집까지 찾아와 해코지하는 학교 친구들. 나 이 신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영희가 되돌아보지만 진짜 무서웠어요. 어떤 식으로든 조그만 죄책감이라도 갖고 있는 애들이 그냥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희생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경민의 시신이 발견되고 학우들은 경민의 장례식장을 찾습니다. 그곳을 찾은 것은 영희도 마찬가지. 너도 왔구나. 저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하필이면 지금 이 상황에 진술을 번복하려 하는데요. 날 진술을 좀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내가 나중에 참고하도록 할게. 너는 막 네 생각밖에 안 하는 거야 이 새끼야 지금. 담임과 김영사로부터 한 소리를 듣고 나서야 자신의 자살 아이디어를 빼앗겼다고 고백하는 영희. 제가 먼저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그 다리에서 제가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가 제 아이디어를 뺏어간 거예요. 장례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다가 화장실로 들어가는 영희. 이 장면 너무 저는... 나 이게 너무 무심해서 락스 더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심히 저걸 끌고 와서 표백제를 마시며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 몸부림에서 그냥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찍었을까? 되게 무용적인 연습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영희. 거기다 영희에게 책임을 몰아세웠던 학생이 바로 절친 한솔이었음이 들통납니다. 경민이 오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날 새벽에 너랑 통화했다며. 영희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며 네가. 여기 이태경 배우도 동민영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한편 병문 안으로 온 친구들과 선생 그리고 경민의 엄마. 영희는 목을 심하게 다쳐 구멍을 내어 숨을 쉬고 배에 구멍을 내어 식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오는 경민의 엄마. 경민이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입어. 경민이 입던 옷을 건네주려는데 영희의 아빠가 극구 말리죠. 그녀의 친절이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세요! 우리 애랑 상관없는 거 세상이 다 알아요! 다 결론 났잖아요! 무슨 결론이 났는데요? 쟤 저렇게 입 다물고 있는데. 엄마는 아직 알고 싶은 게 많았던 것이죠. 빨리 가시라고요, 좀 제발. 영희야, 진정해, 진정해. 괜찮아, 진정해. 그리고 그날 밤 영희를 찾아온 한솔. 사실 한솔은 영희와 경민의 관계를 질투하며 그녀의 죽음을 재촉하는 말을 했던 또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너 없는 사이에 경민이랑 싸웠어. 그딴 거짓말들로 영희 마음 사려고 하지 마. 죽지도 못할 거면서. 진짠지 가짠지 보면 알지. 모든 것을 알게 된 영희는 학교로 돌아오게 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수화로 바로 이 말을 남깁니다. 이 장면에서 진짜 무언으로 저 수화로만 끌고 가잖아요. 정말 숨이 딱 멎으면서 저 뜻을 알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 여기서부터 약간 장르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공포영화로 스릴러. 네. 나홍진 감독 느낌이 조금씩 숨어있죠. 그러니까. 옥상 연출부 출신. 그리고 또다시 마주치게 되는 영희와 경민 엄마. 좋아 보이네.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영희는 경민 엄마를 직접 찾아갑니다. 너희들 밥 먹었어? 영희는 무슨 먹을 수 있니? 그렇게 함께하게 된 식사 자리에서 한솔과 영희가 입을 엽니다. 궁금하시죠? 그날 무슨 얘기 했었는지. 자기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라고 했었어요.
경민이가 나한테 다 말해줬거든요. 너무 이해가 돼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일이면 내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나 잘 대답해 주세요. 약간 윗배리도 있는 거 피아니스트. 예, 락 피아니스트. 친구의 죽음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죄인으로 몰렸었던 영희는 경민이가 삶의 마지막에 걸었던 굴다리를 자신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는 왜 그녀들을 죄인으로 몰아야만 했을까요? 죽음에 비통해하고 슬퍼하기보다 왜 굳이 이유를 찾고 누군가를 꼭 비난해야만 했을까요? 죄 없이 죄를 짊어졌던 아이, 죄만은 소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기현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무빈 성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죄 많은 손이 전손입니다. 살아남은 아이의 성유빈 배우 그리고 네. 죄 많은 소녀의 전손이 배우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손이 배우께서는 지금 계속 이렇게 두리번 하시는데 어떻게 방이 좀 썩 마음에 안 드세요? 어떠세요? 썩 멋있어요. 좋아요. 네. 막 구멍도 뚫려 있고. 구멍이요? 이거는 해요. 4차원이시네요. 아니요. 전손이 씨 2016년 여자들로 데뷔해서 또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박보검 씨를 착사랑하는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존재감을 좀 알렸고 2018년에는 죄 많은 소녀에서 그 다음에 상업영화도 많이 찍었죠. 악질경찰, 밤의 문이 열린다.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면서 독특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그 죄 없는 소녀에서는 머리가 되게 짧은 상태로 나오다가 또 이렇게 좀 머리가 길고 또 웨이브도 있고 그런 거 저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또 되게 다른 이미지. 되게 세련되신 것 같아요. 영화가 개봉했던 해에는 좀 모두가 공유하는 상실감이나 죄의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필요했던 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두 사람 나 어른보다 낫다. 그러니까. 열 어른 안 부럽다. 형 누나야. 그러니까. 진짜. 일단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못 풀게 만드는구나. 사실은 저는 죄 많은 소녀 처음 본 날 보고 나서 이렇게 한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아, 내가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는 어떻고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네. 뭐 이런 그런 느낌. 이 영화는 결국 파멸을 불러오게 된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잖아요. 김유석 감독은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지 좀 궁금했어요, 이 영화를 보고. 감독님은 자전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어느 날 소중한 친구를 정말 잃었었는데 미안함도 들고 원망도 들고 죄책감 들고 분노도 생기고 막 너무 복합적인 감정들이 막 쏟아지니까 그것들 갖고 있다 영화로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고 여고 버전으로 바꾼 거죠. 학생들 사이의 어떤 미묘한 심리 변화나 섬세한 감정선 같은 것들이 여학생 버전에 더 맞는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수꾼의 여학생 버전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대사도 있어요. 아, 네. 파수꾼에서도 가장 서늘하고 무서운 대사가 처음부터 너만 없었으면 돼. 솔직히 저랑 잘 놀지도 않다가 어제 저보고 너무 좋다 그러길래 진짜냐고 그럼 증명할 수 있냐고 목숨도 걸 수 있겠네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던 것도 연결되기 때문에 김혜석 감독이 인간 심리나 이런 정서가 막 밑바닥까지 가는 거를 정말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경민 씨 좀 됐다. 이 영화의 가장 또 굉장히 중요한 경민이 우리 그 역했던 손희 씨는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보고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시나리오를 보고 오는 감정이 엄청 커서 경민이 아니고 다른 역할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게 아무것도 알려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인물을 연기한다는 거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냥 경민을 제안해 주신 게 좋아서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하겠다고. 경민이는 그거죠. 사실은 분량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렇죠. 어떤 영혼 같은 그런 거라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죄 많은 소녀에 나온 이 소녀들이
다들 너무 매력적이죠. 맞아요. 아까 진짜. 얘기했던 뭐 이기경 배우도 그러고 한솔 역할을 했던 고원희 배우. 이범 배우도 있죠. 그러니까. 아,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아쉬웠어요.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신이 너무 저한테는 너무 부족해서 아쉬운 거예요. 저는 이렇게 또래 좋은 배우들이랑도 선배들이랑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고 엄마랑도 엄마랑도 잘하니까 엄마랑도 못 만났네. 아 그런데 엄마를 못 만났네. 얼마 전에 1주년 기념으로 GV를 하느라 만났는데 선배님이 너무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난다고 너무 경건하네. 그래서 맨날 섭섭해하고 그랬는데 감독님이 그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거리감을 지키고 싶었다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 채로 남겨둬야 한다고 그 생각했던 것도 같아요. 언젠가 이런 것들이 다 끝난다는 게 다행이지 않아? 진짜 제가 먼저 죽으려고 했었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 영희요. 전여빈 배우에 대해서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온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 영희를 보여준 전여빈이라는 배우의 연기를 저는 너무너무 좋게 봤거든요. 여빈 언니라는 사람은 연기를 너무 좋아하고 항상 배고파하는 게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안에서 연기를 보면서 저도 되게 벅찬 감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전여빈 배우는 아 간신도 네. 함께 하셨죠? 네, 간신이 데뷔작이에요. 아~ 오~ 오늘의 여빈이가 있게 하는데 간신에서 아주 작은 역할로 시작했었고 여배우는 오늘도 대만은 소녀에서 이렇게까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부일영화상 신인상을 받았었고 춘상영화제, 영평상,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배우상까지 9관왕을 기록하면서 9관왕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까지 출연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인 배우로 거듭났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예요. 아니 근데 전효희 배우가 작년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문소리 배우랑 같이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가 개봉되기 중입니다. 여러분들 여고생 네, 영희 역을 영희 역할인데 정말 좋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던데 그만큼 애착이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장편 데뷔작이다 보니까. 전여빈 배우는 영희 역을 맡고 난 이후에도 이제 감독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사에 담겨있는 뜻들 이 한 줄은 그리움이다 이 한 줄은 원망이다 이 한 줄은 찾지 못해서 헤매는 기억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캐릭터를 만들어왔다고 하고요. 진짜 영희 캐릭터를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되게 절제미가 있는 분 배우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인데 터지기 일보 직전에서 잘 계속 내리시더라고요. 가장 마음에 슥 들어왔던 장면은 마지막에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영희가 말을 꺼낼 때 어제 잘못이에요 뭔가를 고백을 하기 위해서 쥐어짜는구나 이거였는데 이 점점 대사가 진행이 될수록 힘이 점점 붙어요. 내가 왜 죽었는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그 이유나 잘 대답해 주세요. 마지막 그 문장 한마디를 할 때가 어떻게 보면 그쵸 약간 뭔가 악마의 시인 느낌 그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처럼 맞아요. 관객 입장에서도 뭔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 부모도 좋은 직장 다니는데 왜 그런 겁니까? 경미도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애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진 알아야지! 세 사람의 관계가 되게 중점적으로 보여지는데 경민이랑 영희는 되게 가까운 친구였고 근데 새 학기가 되면서 영희와 한솔이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 관계를 겪으면서 경민이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가 그룹 안에서 은근한 권력 싸움이 되게 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경쟁력도 커지고 내가 제일 좋지, 쟤보다 내가 더 좋지 이런 거를 되게 확인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되게 커지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영희도 은근 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경민이나 한솔이의 마음이 어떤지 알았을 거고 자기한테 그런 권력이 있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원래 제가 먼저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그 다리에서 제가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걔가 제 아이디어 뺏어간 거예요. 결국 궁지에 몰린 영희는 이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락스를 마시면서 또 자살을 기도하는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영희가 자살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정말 자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인데 장례식장에 이제 본인한테 책임 전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와 상관없이 죽은 상태가 되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애도를 표하고 있잖아요. 저게 나의 몫이고 내가 받았어야 될 사랑인데 그것이 뺏겼다는 것에 대한 박탈감, 고통스러운 시위를 통해서 다시 되찾으려고 발악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영희가 이제 락스 사건으로 목소리를 잃고 다시 교실에 들어가서 이 수아로 이야기하는데 밑에 자막을 보면서 막 소름이 쫙 끼치고 그 안에 연기도 좋고 내용인 적으로도 되게 충격적인데 이 영화 안에서 뭔가 배치가 되게 똑똑하게 되었다고 느꼈어요. 확 집중력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씬이어서 그래서 저는 원래 수화를 아는 사람이 그 처음에 그거를 알아들었으면 어떤 기분으로 이 영화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몰랐지만 저도 그런 생각했었어요. 맞아, 맞아. 영화 보면서 얘 처음부터 알고 있던 마지막 장면 그 터널에서 혼자 이렇게 걸어갈 때 영희의 뒷모습을 카메라는 계속 불안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쥐를 쳐다보잖아요, 카메라를. 혹시 자살을 기도한 것처럼 죽으러 가는 걸까? 아니야, 아니야. 이제 자유로워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죽지 않았을 것 같아. 왜요? 경민 엄마가 본인과 똑같은 고통을 받는 거를 지켜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살아서. 경민 엄마가 이렇게 찔렀을 때 너희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은 그 순간 아 우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나가면서 그냥 앞으로의 일들을 설계하는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냥 사실은 가면서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할까 입에서 인강을 보고 있었던가 성적부터 올려야 된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지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왜 안 돼? 나는 반대로 다음은 너야 한솔아. 안녕 못해. 그 이게 제 짓는 소녀야? 제 많은 소녀 아닌가? 제 짓는 소녀. 근데 네가 진짜면 죽어보라고 죽을 수 있냐고 그랬잖아. 영희가 경민이 그렇게 만든 것 같다며 네가. 그 이유를 왜 저한테 찾으세요? 영화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죄의식과 책임 전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보면 이제 누군가의 죽음이 있는데 이게 고발의 개념일 때가 있죠. 괴롭힘의 피해자가 또 폭력의 피해자가 범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럴 때는 명백해져요, 가해자가. 근데 이 세상에 스스로의 죽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게 있고 이유를 못 찾는 게 있고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누구 책임인지를 자꾸 규정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어야 되는 거야. 아니 내 책임이 아니어야 돼. 그냥 그때 죄의식을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느끼고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쟤 때문이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결국 경민이가 왜 죽은 건지를 감독 스스로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알 필요도 없는 거고 나머지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인 거니까. 그런 지점이 사실 참 표현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왜 죽었는지에 대한 거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지 않고